그렇죠.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3,500장 됐고 네. 이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좀 활용을 보는 걸로 하고요. 어, 오늘 이거 좀 이것만 적으면 돼요? 네. 어? 이게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네, 이거 할 거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 여유 있게 3초에 한 장 접어도 한 시간 반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끝날 것 같아요. 4.7초에 하나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한 1, 2초에 하나씩도 되긴 돼요. 여기서 막 하면 그냥. 예, 하드님도 계십니다. 팬데토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시민분도 같이 함께 하십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는 받아요. 팬데토패가 조슈아님 카메라도 같이 잡고 있습니다. 고무줄이 아, 이거 정면 벽을 넣는 것만 할 게 아니고 아, 고무줄 좀 사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고무줄 있어요. 편의점 가가지고 좀 사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사오셨나요? 100개가 돼요. 100개 돼요, 충분히. 아니, 그럼 딱 보니까 200개. 네, 그럼 이걸로 하고. 자. 자, 그럼 여기 인쇄는 안 돼 있어요. 인쇄는 안 돼 있지만. 인쇄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죠. 예. 인쇄 됐다 치고. 네네. 인쇄된 거 샘플은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는 투표실을 넘어서 형상 기억 종이가 가능한가? 시간이 무게재 했더니 무게도 잘 맞고 아 무게를 계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게 지금 3,500장이거든요. 네. 3,500장인데 여기 펜이 없나? 3,000, 네, 가져올게. 3,500 이거는 이제 4.8g. 네. 4.81g. 한 개당 4.81g. 곱하기 3,500. 3,500 하면 16,835g이니까. 네. 16kg네요. 네, 16kg. 네. 이거 16kg. 16.8kg. 네, 16.8kg. 이거는요? 여기. 이게 16.8kg. 아, 이거요? 예, 이거. 이게 아까 3,500장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이거 한 장의 무게는, 예. 한 장의 무게는 4.81g. 아, 긴 게 4.81. 예, 그리고 이 짧은 거는, 예. 지옥구는, 이 길이랑 똑같아. 길이랑 나누기 100 하면 돼요. 1.54g. 1.54g. 네. 요거는 3,500장이면 네. 16.8kg. 3,500장이니까 16.8. 16.8kg. 예, 8kg. 16.8kg. 여기다가 아까 1.54에 3,500장이면 이건 5.39kg. 5.39kg. 네. 플러스 자, 두 개를 합치면 20kg 넘네요. 백서스님, 백서스님이십니까? 22.19kg. 네. 자, 이게 여러분 이거 하면 이거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네. 이게 있잖아요. 종이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네네네. 네, 네. 이게 22kg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부천 싱중동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한 40-60kg도 돼요. 맞아요. 이게 꽉 찬다. 이게 종이의 무게가 물의 무게보다 약간 가벼워요. 물의 무게보다. 그러니까 엄청 무거운 거라고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무거우냐면 이게 종이에 횟가루라는 돌 같은 게 들어간대요. 네. 이게 얇으면서 질기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겁대요. 나무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무게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걸 접잖아요.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잖아요. 넣으면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면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깔려. 그러면은 제일 밑에 있는 종이는 이 무게를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게. 자, 그럼 실제로 얼마나 구겨지는지 한번 네, 해봅시다. 이제 해봅시다. 백서스 일단은 요거부터 시작해요. 시작. 한 장 한 장씩. 자, 우리 백서스님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백신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유튜브에서 차지하고 지금 트위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애국자님이십니다. 자유자재로 새로 좋은 사람들 저랑 같이 쓰레기도 뒤지신 백서스님 다양하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트위치 하시는 분들은 같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위치도 구독, 좋아요 있나? 이거 보통 어떻게 됐지? 아니, 돌돌돌 말기도 한다며. 돌돌돌 안 들어가지. 접는 방법은? 각자예요, 각자. 예. 펴도, 핀 상태로는 어느 정도 돌돌돌 말아서 넣어도 아니, 저기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제가 일부러 몇 장은 일부러 안 접고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면 선관이가 네? 안 접고 넣으면 안 구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러 안 접고 넣어보겠습니다. 요만큼 네? 요만큼 정도
요만큼 정도만 안 접고 한번 넣어보겠다. 안 접고. 네. 안 접고 넣는 거는 표시를 할게요. 이게 비례 투표지입니다. 네, 비례 투표지입니다. 예. 평상 기억을 하는지 봅시다. 이 개종자들이 말한. 이건 또 자, 보여줘. 접어. 와. 저 채널에 있던 사람들 다 조슈아님이랑 화대님 채널로 갔어. 저기 이건 안 잡고 넣을 건데 안 잡고 넣는 걸 표시를 할게요.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요 표시를 한 거는 안 잡고 넣는 건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네. 안 잡고 넣어도 안 잡고 넣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거는 제가 일단 말씀 꼭 드리고 이거 안 잡으면 또 들어가지도 않아. 이게 안 접으면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근데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넣어, 이렇게. 근데 이걸 안 접고 넣으면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넣어? 자기가 다 투표한 거 다 보여줄 일 있어? 어떤 미친 새끼가 이렇게 넣어야 이렇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저번에 들어가게 돼 있어. 안 접고 넣으면, 에? 거기서 그 사무원이나. 맞아요, 혼나요. 네, 그 자, 접고 다시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접으라고 막. 몇몇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몇몇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미친놈들이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넣는 사람 유튜버들이 많으니까 말을 많이 하고 이 송관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이건 다 넣지 말고 이것만 이것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돌돌돌돌 해도 이렇게 이렇게 불난다고 이 개종자야 이렇게 펴지나 보자 이 개종자들아 돌돌돌 이걸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네.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요런 세로로 넣는 사람도 있어요. 있고. 근데 뭐 요거를 이렇게 손톱으로 빡빡 이렇게 또 긁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반 접어요. 보통은 이렇게 반 접는데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흥분하지 말라고 좀 주의 받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흥분하지. 아, 성관님만 생각하면. 아니 근데 이거 한 장씩 넣으면 한 장씩 넣어야 돼요. 이게 한국 몸집으로 가면 안 돼. 아니 근데 잠깐만. 조용히 사와야 돼. 이렇게 접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조용히 하라고. 예. 아 괜찮아요. 아니면 이걸 괜찮아요. 네, 그래도 카메라 이게 보이는 게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이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넣어. 근데 여기서 말아서 접었다가 한꺼번에 돌돌돌 말아서 이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요거 돌돌돌 말아서 넣는다는 거죠. 종이 비행기 만든 사람도 있어 분명히 있다고 들었어. 아 잠깐만. 여기는 입구 쪽을 좀 찍어야 할까요? 웬만하면 실제로 해야 돼, 실제로. 네. 그 실제에 있는 투표처럼 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실제 하는 거. 아, 이걸 진지하게 하고 싶었는데. 예, 맞아요. 아, 그냥.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굳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냐. 네. 다 빳빳한 거 다, 이상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네. 진짜 딱 느낄 수가 있다니까. 네. 이거 넣으면서 하나는 가장 많은 투표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째 우리 재현을 다 해야 돼요. 네. 수세자로 넣은 다음에 아, 22kg 정도니까 이거 무겁진 않으니까 이걸 푸대자로 옮긴 다음에 이걸 이제 그 차에다 싣고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재현을 쭉쭉 해볼게요. 네. 손님한테 저 끝나면은 좀 알려달라고 해야겠다. 저분들한테 부탁드리게 좀 설명이 계시니까 설명한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부터 이제 막 우리 황교안님 연설 같은 거 이렇게 해보고 계십니다. 설명만 드렸습니다. 원래 투표 할 때 이렇게 대충 적었나? 되게 꼼꼼하게 적지 않나요? 대충 그런 사람 더 많아요. 저도 네. 이렇게 막 눌러서는 안 적었거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지. 야, 진짜 많다. 장난 아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 아, 손이 아프지? 그새 조슈아님 있잖아요. 네. 이 정도 치면 이렇게 있잖아요. 네. 한 번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해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네. 왜냐면 밑에 여기 걸리죠. 근데 여기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넣는다고. 네. 안고 끼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내가 볼 때 이걸 흔드는 이유가 아닐 것 같다. 이게 막 흔들죠? 얘네들
그거 보세요. 예, 흔들어요. 흔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흔들어요. 예, 이게 대단한 거 같아요. 뭐냐면 와, 여기 다 들어갈까 이거? 그럼 일단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요? 대충 눌러도 볼 테니까 대충 막 들어나. 와. 대충 접은 사람들. 근데 예. 대충 접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다들 내 한 표 소중하다고 꼼꼼히 접어가지고 이거 아미가도 잘 맞춰. 요 정도는 접겠죠. 막 이렇게 꾹꾹 누르진 않아도. 이렇게 이게 잘 맞춰서는 접었잖아. 와, 너무 다들 자기 그. 야, 이게 들어가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넣어보자. 이거 진짜 이 사람 싸우는 거 한번 넣어봐요. 적당히 섞어놔야 되는데. 네, 긴 거하고 짧은 거 같이 이렇게 넣어야 돼요. 조금 섞어서 넣으세요. 네. 섞어서.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해야 돼요. 넣는 것도 시간이군요. 공감했다. 우리 한 시간 하지 않았어요? 이거 한번 흔들어야 될까? 근데 되게 진짜 신기한 게 무거우니까 계속 눌리면서 이렇게 돼요. 잠깐 눌려요, 맞아. 눌려. 야, 장난 아니야. 자, 긴 거 작은 거 같이. 자, 이게 지금 진짜 신기한 게 네, 우리가 이걸 누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20분 전에도 이 높이였어요. 근데 이게 넣으면 넣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무거우니까 네. 알아서 눌려서 우리가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눌려서 이렇게 내려가요. 예, 그러면 이 밑에는 이제 이 정도 지금 구겨진 상태거든요. 더, 얼마나 더 심하게 구겨지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우리가 실제 구겨지는 없애졌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 있거든요. 빳빳한 거. 얼마나 빳빳한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빳빳한지. 사장님이 갈아친 거. 전에 쓰레기장에서 예. 그 도장도 많이. 네, 그, 많이 있었어요. 많이 찍었어요. 아, 도장 저 있어요. 그게 하대님 주는 거. 그게 있어요. 이번엔 흡연제를 발견한 거. 내년 대전 때는. 화재한 것도 발견했었잖아요. 네. 우리 다 그 가서 쓰레기통에 욕심이 있습니다. 쓰레기 쓰고 온다. 언제 보내드는 형님 보시네요. 야, 이거 언제 사지? 이런 형님 이런 식으로 빳빳한 쓰레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국회 의원들이 입법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무효. 무효예요. 무효. 다 무효잖아. 예, 네, 원천 무효죠. 자격이 없는 애들이. 자격이 없는 가짜 국회 의원들이 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원천 무효가 되고요. 인식입법 같은 거 다 없애야 돼. 아, 그리고 다. 부동산법 이런 거 다. 아, 주겠네. 네. 뭐 보유세, 소유세, 상속세, 뭐. 소관인 거 다 무효. 네, 다 무효예요. 난 솔직히 홍준표 저 정책은 뭐 괜찮은 거 같은데. 쟤들 다 봐준다는 것 같아. 일단 뭐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는 무명하에 조금도 수호하고 그러고 앉아있잖아. 수호하고 결국 그러니까 얘들 폐악질 그냥 다 봐주고 넘어가겠다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하면 여론조사를 넣어서 그래요. 당내 경선에 여론조사를 넣으니까 예전에 그 이준석이 당선된 걸 본 거지. 이제 자기도 적당하게 이제 좌파 성향의 말을 조금 곁들여줘야,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당대표도 되고 하는구나. 맞아요, 그런 이런 걸로 있어요. 지금 뭔가 전략을 착각하고 있어. 그거 다 조작인 걸 모르고, 네, 조작인 걸 모르고, 이게, 아, 이 약간 좌파 성향을 내줘야 표를 더 얻는구나. 착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 11명 어떻게 믿어요? 나 몇 번 받았는데, 처음에는 60대라고 했다가 또 50대라고 해도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냥 끊어버려요. 나이도 그래요? 난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냐고 했을 때 거기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면은 대상이 아니라고 끊어버려요. 아니 난 전화 말고도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 아, 네, 어플에서 그냥, 어플에서 사는 기계가 전화 어플에서도 맞아요 걔네들도 그냥 그, 이게 체크하는 거 같은데 거기서도 어플에서도 예 네, 부모님이라고 하면 그냥 대상 아니라고 체크해 버리더라고요. 와 진짜 저, 근데 이게 뭐,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지? 아 이게 아니 맞아요 이거 개수가 이게 맞아요? 네? 35,000개 아니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안 줄어들지? 우리 이거 정확히 몇 개? 잘못 센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야 센 건 정확한 것 같은데 키재기 있으니? 예? 키재기? 키재기요? 아 일단 거의 정확하게 됐어요 3만 이거 3,500 이거 3,500 3,500 이거 7,000이야 3,500 합치면 7,000 넘치 맞는 거 아니에요? 잠깐 이거를 지금 넘칠 것 같은데요? 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아이고 이거 아니 이게 묶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요. 이거 못 묶어요. 이거 있잖아요. 저기 밖에 계신 분들한테 나눠드리면 그러니까 저 방송 끝난 다음에 아니 저 영상 끝난 다음에 저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예 안 끝났어요? 응. 우리가 띵한데. 아, 실수했다. 좀 더 모집 광고를 좀 일찍 내야 돼. 그, 어떻게 시민회의님 쪽에 있나? 한 명이 좀. 네, 끝났다고 합니다. 그 전에 배터리가 다 달아버려가지고 핸드폰을 그렇지 저기 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누구라 조시하는 하얀 공이 있는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현장에서 실제로 누르는 행동은 안 하니까 흔들죠 아 흔들어요? 네 이거 안 흔들면 이게 왜냐 이렇게 하면 부피가 작은데 어쨌든 저는 뭐 경선도 조작을 안 하기를 바라는 거니까 아 근데 뭐 인기투표도 조사하는 거 보니까 조작하더만 이미 다 조작 준비하고 있었나 이준석도 조작이 된 거야 상장부가 2.1%라 말인데 그러니까. 이준석도 조작해가지고 대표된 거고 다 조작 그냥 거짓말이 그냥 나경호 병신같이 싸우지도 않아 거짓말이 난무해 나경원도 한세 번이니까 조용히 있어주면 내년에 또 다음에 또 한세 번 이것도 내가 믿는 거예요? 와 좀 잘 풀어서 최대한 풀어가지고 지금 긴 거를 우선 해야 돼요 긴 거 같이 넣어요 같이 짧은 일단 저기 안 덮은 것도 좀 넣어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청자들 씻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 진짜. 아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재밌는 썰끊이가 하나 재밌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옆에 지금 아무 생각에 머리가 하나요. 아니 옆에 좀 황교안님 저 연설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걸 보고서 서로 같이 이걸 보면서 지금 연설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어? 아니, 제가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뭘 연설을 한다고요? 네. 황교안님 지금 와 계시다니까. 네. 저도 나 못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나갔다 왔어. 그때는 못 봤는데, 지금 계셔. 끝나는 건 모르겠는데. 또 BJ 또 님이 찍고 있어. 아, 왜 이렇게 충전이 안 돼?
해주세요. 네. 아이고. 하늘 잠깐 배터리가 다 나간 동안 다들 나가져도 안 들어오죠. 끝난 분이긴 한데 다들 정장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니 이거를 한 6세 장씩 나눠주면서 우리 부탁을 드려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되는구나. 잠깐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 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 투표지가 아래쪽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일 있다가 펴는 거예요? 좀 모르겠어요. 아, 예, 지금 이게 22kg예요, 22kg인데 아래에 있는 쪽은 상당히 지금 무게가 무겁거든요. 다 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도. 이게 다시 펴질지 지금 보자는 거거든요. 위쪽은 많이 안 구겨져요, 솔직히. 위쪽은 많이 안 구겨지고, 중간에는 10kg 무게가 받고, 제일 밑에는 20kg 이상, 22kg 무게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겨질 수밖에 없다. 는 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기본 상식적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선관위 및 하태경이나 이제 윤석열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죠. 형상 기억 종이를 왜 모르지? 이게 언론이고 무서운 거라니까요. 유튜브는 전혀 안 보고 저기 뭐냐 뉴스만 본 사람들은 안 믿어. 뉴스에 드디어 이제 한다고. 드디어 이제 무게가 크게 되게 시작해. 핸드폰 열리는 거. 이렇게 되는구나. 잠깐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 투표지가 아래쪽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일 있다가 펴는 거예요? 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게 22kg인데 아래에 있는 쪽은 상당히 지금 무게가 무겁거든요. 다 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도. 이게 다시 펴질지 지금 보자는 거거든요. 위쪽은 많이 안 구겨져요, 솔직히. 위쪽은 많이 안 구겨지고, 중간에는 10kg 무게가 받고, 제일 밑에는 20kg 이상, 22kg 무게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겨질 수밖에 없다. 는 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기본 상식적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선관위 및 하태경이나 이제 윤석열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죠. 형상 기억 종이를 왜 모르지? 이게 언론이고 무서운 거라니까요. 유튜브는 전혀 안 보고 저기 뭐냐 뉴스만 본 사람들은 안 믿어. 뉴스에 드디어 이제 한다고. 드디어 이제 무게가 크게 되기 시작해. 핸드폰 열리는 거.